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사회 중요한 이슈들을 찾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바로 뉴스 초대석 사실은 새개념 박혜나입니다. 자, 얼마 전 특별한 학교에 아주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누구신가 했더니 바로 유정아 전 아나운서인데요. 자, KBS 아나운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대학교에서 마라기 강의도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연극 무대에서도 뵐 수가 있었어요. 참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번에는 노무현 시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참 그 내용이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자, 유정아 교장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제가 맨날 예전에 그 TV로 뵙다가 네.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 오늘 너무 아름다우시고. 왜 그러세요? 쑥스럽게.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저음이죠, 좀. 네. 아, 약간 그 커피 광고에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목소리. 예, 네. 저 커피는 근데 약해요. 커피에는. 아, 의외로. 술은 셉니다. 아, 네. 아, 네. 어, 좋은데요. 네, 그렇다면 또, 아, 굉장히 좀 궁금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저희가 그러면 차근차근 또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되셨는지 저희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노무현을 만난 적은 없지만 나는 친노다? 자, 지금요, 노무현 시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나서 계속 실시간 검색에도 오르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좀 놀라기도 했었고, 어떤 사연을 또 가지고 이렇게 교장 선생님으로 취임하셨을까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어떠셨어요? 저도 그런 정도의 그런 반응이나 반향이 있으리라는 예상은 전혀 못했고요. 그렇게 무슨 네.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고 그런 건 엄청난 스캔들 같은 게 있을 때나 오른다고 그렇죠. 생각했다가 네.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시고 노무현 시민학교가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면서 든 생각이 그동안 그러니까 그 두 번의 대선 또 한 차례 총선을 통해서 패배했던 그 진보적인 정치 성향의 많은 분들이 많이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동력 같은 게 뭔가 신선한 소식 같은 게 굉장히 목말랐구나. 네. 그래서 어쩌면 이 노무현 시민학교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니까 이만큼의 관심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고민하면서 뭐 수락한 직책이긴 하지만 네. 제가 정말로 이걸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열망하고 관심 가지시는 것만큼 잘 수행할 수 있고 그만큼의 고민을 거쳐서 한 건가 좀 생각해 봤었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시작 전에 저희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을 때 저는 보통 이제 교장 선생님 하면 보통 좀 딱딱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는 좀 그런 분위기는 네. 그러니까 아니죠? 교장이라는 이름만이지 사실은 네. 뭐 교장실이 따로 있고 막 이렇게 입만 명패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다음에 네. 시민학교 그 학교라 그래서 입학이 있고 졸업이 있고 뭐 졸업 심사를 하고 그런 학교가 아니라 이 노무현 시민학교라는 데가 1년에 한 40여 차례 강좌들을 이렇게 저렇게 개설해서 네. 뭐 민주주의 정신에 대해서도 역사에 대해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그냥 그 일회적인 강좌나 뭐 몇 편의 강좌들을 하는 거에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 신청하면 그러니까 입학이나 졸업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이 제일 책임을 맡고 있지만 저도 제가 이런 직함에 그렇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느낌으로 이 교장이라는 거 그리고 학교 시민학교라는 걸 봐주시면 좋겠어요. 충분히 어울리시고요. 너무나도 멋지십니다. 저 그런데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보니까 노무현 안 만나봤지만 나는 친노다 이런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으로 노무현 시민학교에 나가서 근무를 하기 시작한 날 전화 인터뷰를 했던 거고요. 네. 기자가 이런저런 질문들을 아주 그 잘 했어요. 잘한 네. 가운데서 여태까지의 교장 선생님들은 대부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인사들, 그러니까 친노 인사로 구성돼 있는데 당신은 친노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나는 그 친노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지금의 우리 이런 정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친노, 비노를 구분하고 약간 둘 간의 어떤 이간질도 시키고 네. 뭐 계속해서 어떤 그 다음에 어떤 진보적인 정부를 정권을 이어나가려는 그 세력들에게 계속 어떤 싸움을 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 싸움에 오히려 어떤 때는 이쪽에서 반발하지 않고 그 똑같은 프레임에서 같이
싸움으로 놀아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그 친노라는 개념 정의가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좋아한다, 그것을 계승한다라는 측면에서 그 노무현에 대해 친밀감을 느낀다라는 거에서 난 친노다. 그렇게 개념 정의를 달리 한 거죠. 왜 우리가 그쪽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의 개념 정의대로 내가 친노인지 비노인지 반노인지 그렇게 놀아나고 싶지 않은 거죠. 참, 저는요, 여기에 와서 이제 진보 쪽이나 안 그러면 뭐 정치계 쪽이나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 말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이 사고라는 게참 무섭더라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친노도 그냥 친노가 아니라 뭐 친노 종북, 막 이런 식으로 아예 뭐 그 판을 종북도 만들어 마찬가지죠. 버리잖아요. 종북이라는 그렇죠. 단어도 또한 어떤 세력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것 또한 우리는 어떤 평화적인 통일을 원한다. 그것을 만약에 네가 종북이라고 한다면 난 종북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난 종북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라는 그런 말 자체가 계속해서 그 만들어 놓은 반대쪽의 프레임에 갇혀버리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친노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답변을 한 것이었고, 그 기자가 딱그 헤드라인으로 그것을 뽑게 돼서 아마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요즘은 뭐 친노 이렇게 막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시는 분들 좀잘 없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나는 친노다!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래서 더 사실 기사를 진짜도 보지 않았을까? 아니면서 뭐 기존의 한 명에서 볼때 그렇게 보신 근데 거죠. 또,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제 제가 좀 호칭을, 네,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노라는 그 발언의 그 의미는 나는 노무현 정신에 좀더 친밀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교장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일지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은 그, 뭐, 사람 사는 세상,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도 했었고요. 그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게, 어느 누구, 뭐, 이렇게 조금 더잘 태어나고 좋은 능력을 갖추고, 뭔가 그, 잘살수 있는 것을, 여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뭐, 능력이 좀 떨어지거나 그런 여건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의 어떤 존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양보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어떤 평등의 의식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는 어떤 그 투쟁의 정신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한 것들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키워주는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내가 그 부당한 것을 대우받았을 때, 그냥 기죽는 게 아니라 분노할 줄도 알고 투쟁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세상, 그러한 것들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저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 뭐 그런 거. 예전에 그 문재인 후보가 그때 내걸었던 구호 있었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먼저다. 먼저다. 아마도 가장 그 노무현 정신을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러면요, 저희가 노무현 시민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또두 번째 사실은 들어가서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 노무현 시민학교 깨시민 양성소 자임한다. 깨어있는 시민을 네, 키우는 바로 그런 곳이 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노무현 정신이란 무엇일까? 또 그리고 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추구하는 그런 목표, 뭐, 그리고 이거 꼭 이뤄야 한다는 과제,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리는 뭐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그런 게참 추상적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정말로 그 어떤 노무현 시민학교 5년 정도 됐는데요. 그 학교와 5년 동안을 같이 해오거나, 그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정리해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그걸 하나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그뭐 정치에 대한 강의는 어떤 것들의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며, 역사는 어떤 것이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역사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요즘 뭐 이런저런 그뭐 친일의 뿌리를 두고 있다가 반공과 이러한 것들이 다 가미된, 그야말로 조미료가 들어간 것 같은 잘못된 그런 역사 교과서에 대한 얘기들도 많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그 자부심을 갖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있어서 과거는 과거대로 반성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느냐 네. 그런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정치에 있어서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쓰신 얘기들을 보면 결국은 그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결국은 보수란 결국은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주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따라와라라는 것이 보수라면 진보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편가르기 하지 않고 누구 하나하나의 목소리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진보다. 결국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그러한 진보적인 세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앞으로 조금 더 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그 노무현 시민학교와 또뭐 노무현 재단에서 또 다른 어떤 것들도 있지만 결국은 진보란 결국 어떻게 힘을 결집해서 어떤 움직임을 해나가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갈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결국은 그 바탕에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노무현 시민학교의 목표는 진보의 정신을 어떻게 하면 세력화해서 그것이 운동이 되고 제대로 그것이 또 권력으로 이어져서 네. 정치를 제대로 할수 있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기본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하신 말씀 중에 참 좋은 것 같아요. 편가르기가 아니라 다 같이 아울러서 이런 좋은 뜻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장을 아무래도, 마련하고자 이런 시민학교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교장 선생님들이요. 다그 노무현 그 참여정부 출신이세요. 네.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으로 이번에는 그렇지 않은 또 이런 분을 또 교장 선생님으로 탁 임명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혹시나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좀 여기에서 뭔가 좀 특별히 우리 네. 그 유정환 선생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기존의 어떤 그 교장 선생님의 이미지나 뭐 어떤 그 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교장을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더그 정치적인 그 하나의 단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네. 뭐 조금 더 권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 그런 사실, 생각들이 있지 그쵸.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전임 양정철 교장께서 이제 이런저런 생각들을 수렴하다가 이제는 조금 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쪽으로 많이 더 문화예술의 강좌도 좀 넓히고 이렇게 강좌의 색깔도 좀 바꾸고 이 시민학교의 이미지도 조금 달리한다라는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제안을 왔을 때 어떻게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이제 그런 질문을 저도 했겠죠. 하고 나서 그 취지를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저도 그 취지를 깊이 이해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참, 여기 와서 그러면 이렇게 뭔가 좀 가장 내가 이걸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세요? 학교에 뭔가 이런 새로운 바람을 내가 한번 넣고 싶다. 저는 그 어떤 장이 너무 과욕을 부리는 건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네. 와서 나는 내가 왔으니까 이런 변화를 해야지. 나 있는 동안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네. 다만 그쪽에서 바라던 말씀대로 이렇게 조금 더 외연을 확장한다는 말을 저도 썼고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기대를 해주셨는데 보통은 노무현 시민학교의 그 노무현 후원을 하시는 분들, 노무현 재단의 그런 분들 위주로 조금 더 많이 운영이 됐다면 네.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사람들도 같이 시민학교에서 이런 정신을 인간에 대한 존중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게 누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 정신을 조금 더 넓게 해석한다면 정치적인 색깔에 매이지 않고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새로운 강좌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어요. 자,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으로서 포부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갈아엎어야지. 내가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지. 그런 게 아니라 좀더 가다듬고 사람들이 좀더 친밀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겠다라는 말씀이 너무나도 좀 와닿았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가끔씩은 사람이 어떤 일을 큰일을 도모하려면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더 자신감도 갖고 네. 그래야 할 텐데 저는 가끔 그게 지나칠 때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를 많이 보는 것 많이 있었죠, 같습니다. 뭐.
4대강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만 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럼 무작정 갈아엎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요. 저희 또, 더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또 제가 계속 그세 번째 사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실은, 대통령 선거 부정에도 침묵하는 언론 늘어났다? 사실 또 아나운서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난 대선 당시에 그 문재인 후보의 시민캠프 대변인을 하셨어요. 그때 그 대선 패배 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허탈해 하시고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잘 극복을 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당일날의 충격 같은 거야,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저는 한 5시 반쯤에, 그 영등포 당사 대변인실에서 마지막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네. 선거날. 투표 격려, 브리핑이었죠. 나중에 결국 알고 보니 아무 의미가 없었던, 브리핑이 됐던 거죠. 마지막 브리핑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투표소에 가시면 6시까지 본인의 신분증을 맡기면 그 이후라도 투표하실 수 있다. 지금이라도 나가서 투표해달라. 근데 결국은 우리가 투표율이 올라가면 이쪽이 이길 것이다라는 예측이 잘못됐던 예측이었잖아요. 그리고는 그 마지막 브리핑 끝나고 나오자마자 그 MBC의 그 출구조사 네. 결과를 듣고는 저희가 뭐다 믿을 수가 없다. 바로 전날 정도부터는 분명히 이게 달라지는 기운이 있었고, 뭐 역사의 흐름에서 볼 때, 아직 때가 안올수 있겠지만 저는 바뀔 수 있는 때라고 생각을 했고 바뀌어야 하는 때라고 생각을 네.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그이 개표 결과를 지켜보다가 여러 차례 그 선거를 경험했던 선배들이 일단은 나가서 저녁을 먹고 와야 된다. 길게 이걸 지켜봐야 할 텐데 해서 저녁은 무슨 저녁이냐 그러다가 먹으러 나가서 9시 몇 분쯤에 식당에서 그게 결국은 결정되는 순간을 봤어요. 네. 이제 그 순간 저는 눈물하고 콧물이, 아니, 콧물이, 아, 코피가 같이 코피가요? 터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코피가 진짜 별로 아. 그렇게 건강한 편이어서 코피가 터지는 경우는 전 거의 한 번도 없는데, 안 나. 코 잘못 예, 파다가 전 네, 나본 적 있어요. 그렇죠. 네. 저도 코피가 나는 사람 굉장히 부러워해서 여성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아파 보이고. 근데 같이 터져서 그게 바로 아. 피눈물이구나. 바로 피눈물이 바로 이런 거구나. 진짜. 그렇게 생각했었고, 뭐. 근데 결국 지났지만, 1년여가 지났지만, 그 완전히 그것이 해소됐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치유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아직까지 그런 열패감, 무기력증, 그런 것도 남아있고, 그런 네. 가운데서 사실은 이 교장이라는 직책도, 저의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나와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좀 나누면서, 뭔가 좀 나은 쪽으로 나가보자는 생각을 해서 하게 네, 아유,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또 힘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근데요, 이 요즘 참, TV 보기 좀 싫어졌다라는 분들 참 많으세요. 도대체 공중파 뉴스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도 또전 이제 KBS 아나운서셨기 때문에 요즘 세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안 봐요. 네.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뭐,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제가 사실은 대학 시절에 뭐 기자의 꿈을 가졌었지만 입사를, 방송사 입사를 안 하려고 했던 건 그때 80년대 뭐 어용방송이라고 많이들 네. 얘기했었고, 직업으로 택하긴 하지만 과연 진정한 언론인의 길을 갈수 있는가, 중립적인 어떤 그 저널리스트로서의 시각을 견지하는 그런 기자로서 뭐 그런 회의가 있었지만 입사를 했었고, 뭐, 기자는 아니었으나 아나운서 하면서 방송, 뉴스 보도를 많이 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주 그더 교묘하고 경향성 영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그 영화 제작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확실하게 어떤 것이 드러나진 않지만, 보는 사람들이 의식이 어떤 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 영화의 어떤 내용을 만나면, 어떤 부분에서 각성이 되고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 영화들. 네. 방송국 안에서도 저는 많은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일선에서 어떻게 물러나진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계신 분들이 저는 계시다고 믿고요. 네. 뭐 저희 선후배들 중에 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제작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모든 어떤 그 통제나 그런 것들에서 걸러지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시청자들이 또 보는 거죠, 우연히. 그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맞아서 또 힘이 되고, 뭐, 결국은 그 다음에 또더 나은 것들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래도 저희 이런 조그만 이런 의식들이 모여서 네. 아마도 또 새로운 또 변화를 이끌어낼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고발 뉴스나 뭐 국민 TV나 이런 네. 것들 다 그런 힘을 보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아, 또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네요. 참 요즘 이제 언론에 대해서 또더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 뭐 기자를 뽑을 때나 이런 언론인들을 뽑을 때 애초부터 면접장에서부터 그 사람의 색깔 보고 이렇게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정치색을 질문을 보고. 한다 그러네요, 네, 면접 때. 그런 경우도 뭐 있다라고 지금 이제 그러던데 참 이런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예비 언론인 뭐 이런 분들에게 또뭐몇 가지 말씀을 좀 해주실 조언이나 안 그럼 또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느낀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자신이 앞으로 일하려는 어떤 그 면접의 장소에 가서 당당하게 그 내가 과연 이 직장이 나한테도 어울리나, 그러니까 이 직장이 나를 뽑을 만한가, 내가 어울리나가 아니라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안 가라는 정도의 마음을 갖기는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조금 지금 이제 좀 다른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보통의 언론사가 아닌 어떤 그 직장의 면접에 가더라도 나도 오늘 이 회사가 나랑 적합한지를 보러 왔다라는 정도의 당당함이 있을 때 오히려 면접을 당당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너무나 이 앞에 있는 회사와 사람들에게 맞추려다 보면 결국은 들어가서도 행복하지 않고 나 자신도 그 순간에 당당한 면접의 그 신입사원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 어떤 그러니까 좀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적절하지 않은 질문들을 면접관이 했을 때 고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 미국 같은 경우는 너의 모국어가 뭐냐라는 질문은 전혀 필요가 없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영어로 면접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영어로 이렇게 면접을 해서 내가 모국어가 뭐든 간에 이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전혀 불편하죠. 부족함이 없다, 불편함이 없다면 나는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모국어가 뭐냐고 끝까지 다그친다면 나가서 고발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한 질문을 하고 뭐 어떤 차별적인 질문을 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할수 없겠지만 조금 더 어떤 당당함을 가지고서 그 면접에 임한다면 그런 질문이 왔을 때 얼마든지 조금 더그 나의 정확한 그 정치적인 색깔을 밝힐 필요가 없는 자리니까 밝히지 않은 채로 내가 이 기자나 어떤 일을 수행하는 데에는 잘할 수 있다는 것까지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면접관 또한 한때는 언론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의 뭐 뚝심? 그런 것들을 볼수 있다고 봐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갈 때 어떻게 본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도 뭐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더불어 이 회사가 나와 맞는지 그리고 이 일이 나와 맞는지를 가지고 그런 좀 당당함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참좀 우리 그 예비 언론인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가 예. 아닌가 싶습니다. 저 그런데요. 참 어떻게 본다면 좀 많은 분들이 걱정했었던 그런 부분을 또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대변인직 수락후 방송이 끊겼다. 뭐 이런 끊겼다라는 단어는 저는 참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단어들을 기사에 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계속 할수 있도록 도와준 선배들도 있었고 마음으로 굉장히 신경 써준 선배들이 있는데 그 문장 하나를 봤을 땐참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사실은 회사의 방침이 어쨌든 정치색을 가지고 어떤 캠프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방송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미리 녹음해놨던 걸그 기사가 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른 아나운서가 들어와서 하기도 했었고, 제가 안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확실해졌으니까. 그러나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런데 다른 쪽의 생각을 가지고 무슨 어떤 위원이나 그런 역할을 맡았던 방송 하시는 뭐 탤런트나 그런 분들은 방송에서 전혀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공평해야죠.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방송하셔야죠. 목소리도 다시 듣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요새 연극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아,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요. 연극이 더 재밌네요. 아, 정말요? 네. 아, 그 연극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싶어요. 제목이 뭐예요? 그와 그녀의 목요일. 아, 그와 그녀의 목요일. 어떤 연극이에요? 그와 그녀가 목요일마다 만나서 토론을 하는 얘기예요. 아, 제목이 너무 정직하네요. 그는 서정민이라는 역사학자고, 그녀는
정연옥이라는 종군 여기자 네. 출신의 위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앞둔. 근데 이두 아. 남녀는 50대인데 20대 초반에 대학교 신입생 때 처음 도서관에서 여자는 막 시위하다고 들어와서 그리고 남자는 도서관에서 플라톤을 읽고 있다가 만나게 돼서 아이는 한번 같이 낳은 적이 있지만 결혼은 안한 그런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네. 이제 이 여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매주 한 번씩 토론을 하자는 남자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런저런 주제 비겁함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역사에 대해서 뭐 죽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과거 옛날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런 관계 뭐 남녀 뭐 세상살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야, 너무 보고 보러 싶어지는데요? 오셔야죠. 그럼요, 그럼요. 저희 가야죠. 저희 또 홍보도 해드리니까, 그러면은 뭐 검색창에 치면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네. 어디서 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대학로 수현재 극장. 아, 대학로 예, 수연재 극장. 조재현 씨한테 저는 제안을 네, 받아서 여기, 여기 봐야 돼요. 네, 여기서 쑥스러워. 극장 강조하실 때는 너무 또. 그 노골적이지 않나요? 대명문화공간이라고 그래서 새로 건물이 지어졌고요. 근데 네. 연극인 조재현 씨가 연극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배우 조재현 씨가 네. 연극에 대한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 직접 극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 네. 수연재라는 본인이 소극장을 하나 하고 거기에 개관 기념 공연으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네, 아, 여러분 기억하셨죠? 네, 그와 그녀의 목요일입니다. 5월 네. 11일까지예요. 아, 6월 11일, 5월 5월 11일. 11일. 네. 아, 얼마 안 얼마 안 남았네요. 남았죠. 빨리 봐야겠네. 그 이런, 이후에는 지방 공연은 조금 아, 있지만 그래도 그래요. 서울에서는 그때까지. 이런 세계의 연극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빨리 보러 가시고요. 자, 아, 저희가 오늘 참 모셔서,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정말 멋지시고, 또 저희에게 또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 정말 에너지 넘치는 분이고, 참, 저도 오늘 마음이 좀 넉넉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네. 감사하네요. 혹시 그러면 그 연극 홍보 말고 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노무현 시민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거나 네. 역시 교장 네. 선생님이십니다. 전화 1688-0523. 네. 네. 이건 자막을 넣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제가 교장으로 있는 노무현 시민학교에 바로 접속이 되고요. 거기에 네.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내면은 평생 회원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강좌에 대한 정보도 받으시고 제가 와서는 조금 문화예술에 대한 강좌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뭐 어디 같이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산보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같이 뭐 얘기들도 하고 좋은 얘기 나누고 그러는 거니까 들어와서 이런저런 공부들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한번 이 시민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5주기가 되는 이제 5월 23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저희 사람 사는 영화 축제라고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매주 마다 저녁 6시 반에 노무현 대통령을 그린 변호인과 또 네. 네. 스웨덴의 팔메 수상, 또 링컨 대통령, 또 폴란드의 바우엔사 대통령,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영화들을 각자 목요일마다 상영을 해요. 그래서 네. 그 영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많이 관람해 주시고 이야기도 나누시고 나,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들어오세요. 네, 그렇게요. 지금, 챙겨볼 게 많네요. 네. 마음이 지금 좀 풍족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은, 노무현 시민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확인된 세 가지 사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노무현을 만난 적 없지만 나는 친노다. 자, 이 친노의 의미가요, 기존에 알던 저희 그런 친노가 아니고요, 바로 노무현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자, 난 노무현 정신에 친밀한 사람이다라는 뜻의 친노라고 합니다. 사실로 밝혀졌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노무현 시민학교 깨시빈 양성소 자임한다? 아, 저희가 포부를 여쭤봤더니, 충분히 그 포부를 듣는 순간, 아,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순간 뭔가 의식이 깨어날 것만 같고, 많은 분들이, 아, 여기에 꼭 한번 수업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네, 저도 한번 좀 수업을 들어볼까요?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깨어있는 시민이니까요. 네. 자, 세 번째 사실은, 네, 대통령 선거 부정에도 침묵하는 언론이 늘어
낫다. 아무래도 언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참 하시는 말씀마다 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좀그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 아쉬움이 저도 지금 좀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자, 참 언론이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참 공중파 뉴스를 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마 그 답답한 마음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또 고발 뉴스를 대신해서 봐주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참 변해야 되겠죠? 달라져야겠죠? 네. 그래서 이분이 또 교장 선생님을 오셨잖아요. 아, 오늘요. 참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어려운 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께 꼭 알아야 될 사실만을 모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